한 징크 샌드위치 판넬 100ml짜리인데요. 이게 가운데 볼록해나온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두 개. 그래서 이게 볼록해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볼록해나온 것끼리 껴서 그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징크 판넬 사이즈가 지붕에 깔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제 덧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자르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특히 볼록 펴나와가지고 더 이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징크 판넬을 중고로 싣고다가 동네 그 시골 면에 철물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시골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가기 뭐하니까 들어갔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잘 아시더라고요. 그라인더에 끼실 겁니까? 뭐 큰 소에 톱에 끼실 겁니까? 그러길래 그라인더에 낀다고 그랬더니 이걸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이게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 자르는 게 날이라고 합니다. 시골이랑 대본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비싼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귀하게 구하니까 또 빨리 사가지고 왔지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끼고 교체해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 작업이 진도가 힘들더군요. 보통 숙달된 사람 아니면은 힘들고. 근데 왜 이걸로 해야 되냐면 이걸로 하게 되면은 이 징크 그 판넬의 철판이 잘리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해가지고 날카롭지 않게 돼가지고 그 이게 다치지가 않게끔 됩니다. 이렇게 요 철판 끝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자르는 그래서 이런 거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난로에 일반적으로 그라인드 난로만 자르게 되면은 자르면 날카롭게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그 스트로폴이 하얀 게 타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훼손되고 막 타죠. 이 열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말려 들어가면 자르는 건데 대신에 해보니까 날이 금방 이렇게 무뎌지고 화신이라고 돼 있는데 화신이에요. 화신이면 우선 날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진도가 늦게 나가네요. 그리고 힘들고 그 다음에 조절 일률로 맞추기 조절하기가 힘들고 특히 이 그라인더를 손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징크 판넬이 제법 좀 철판이 두꺼워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라인더를 할 때는 완전 비추입니다. 비추. 비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이겁니다. 이거. 아, 이게 중국산. 어? 그거 내가 산 거 아니야? 이 중국산 이걸 생각해봤어요. 이걸 검찰해봤어요. 그거로 하라는지 왜 그래서 이 날, 이 날이 중국산 산 손조심 두 개가 있습니다. 나무 자르는 요 날하고 요게 이빨이 촘촘한 날이 이게 철판 자르는 거거든요. 새 같은 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이 그라인더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여기 앞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다 못 자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자르고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 내가 보기에는 잠깐만요. 그라인더로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저거로 맞아. 하면 맞아. 그냥 가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르는 작업이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그래도 뭐 해야죠. 뭐 집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한 거는 툭 튀어나온 부분을 그라인더로 먼저 표시를 해준 다음에 저 중국산 톱으로 가면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끊지 말고 먼저 그라인더로 그 위에 뾰족한 부분을 있지 해놓고서는
그리고 그걸로 쭉 감으면 되잖아. 안 그래? 쉽잖아요. 뒤집어 붙잖아요. 아, 이게 쉽지 않네. 뒤집어 붙잖아. 볼까 한번? 이거 치우고. 다 대고 거도 충분하겠다. 아니, 여기 안
그 하나는 올린 거야 그럼? 하나만? 하나 했어? 저 밑에 옆에 거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나씩 그 뭐지? 들춰내면 조금 공간을 지금부터 맞추지 말고 이렇게 맞추는 거네. 다시 맞춰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그 사이를 하고 나중에 밀으라고 저 끝에서부터. 지금 컨테이너 지붕 샌드위치 판넬이 너무 짧아서 다시 이어붙이는데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래 부족한 부분, 짧은 부분을 이은 게 아니라 위에서 이으라고 해서 지금 샌드위치 짠 판넬을 잘라서 우에다가 지금 얹혀놓고 있습니다. 아주 고난도 작업. 오늘 노동절 굉장히 고난도이고 오늘 굳이 일을 해야 될까 하는 노동절.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빼는 방법 진짜. 아니 그렇게 쉽게 빠지니? 그렇게 쉽게 빠지면 바람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 아니지, 낀 거를 딱 뺀 거지.
그대가 하판이 내려갔어? 그 위로 밑으로 내려간 거야? 하판 내려와서 조심해. 그 밑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하나 했네? 이쪽은 하나 했어? 그럼 먹기 전에 해야 되겠다. 술 먹으면 비틀비틀하잖아. 술 먹으면 비틀거려서 술 먹으려고. 아 뜨거. 술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알아. 내려서 달라 완전. 지금 바람에 완전 확확. 자, 오늘 뭐 설치했죠? 아주 천신만고 끝에 매사에 쉽지가 않은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안전문인데 손에 끼지 않게끔 설치를 하는데 뭐가 우리가 몰랐던 거지? 간단한 원리지만 이 양쪽 그 설치할 때 그 철제 문틀하고 문하고 문틈에 붙이면 안 돼. 문틈에 붙이면 안 돼. 이거 좀 저렇게 많이 왔네? 몇 센치 정도 왔지? 그냥 바깥에 좀. 이 주름관만큼 왔네. 주름간만큼 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문 끝에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방풍도 되겠네. 방풍 당연하죠. 어? 응. 방풍도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주름간 안전문 문끼임 손끼임 방지 좀 안 자르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 뒤에는